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출성 김한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기출 특강 제4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63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에 나옵니다. 시험을 쉽게 낼 때는 기출문제를 더 줄여서 내고 어렵게 낼 때는 기출문제를 약간 길게 늘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딱 정했는데 지문 길이를 약간씩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환매와 교환을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자, 을로부터 3억을 빌립니다. 금전 소비대차죠. 그럼 채권자 을은 보통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해서 갑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차라리 X를 3억에 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유권 등이 넘기래요. 그리고 당신 네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부동산을 다시 사가하기로 환매 특약을 합니다. 안 그러면 돈안 빌려준대요. 갑이 어쩔 수 없이 3억을 빌려고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기고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갑 명의로 환매 등기가 되겠죠? 그럼 갑의 환매권이 공시가 되니까 이후에 나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은 환매 등기가 되더라도 갑이 돈 갚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을은 병에게 다시 팔수 있습니다. 자, 팔면 을은 병에게 돈 받으면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 하겠죠? 환매 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과 매매 있으니까 병과의 약속도 지켜야겠죠? 단, 병은 각오해야 됩니다. 갑이 돈안 갚으면 다행이지만 갑이 돈을 갚아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소유권 뺏기게 된 거죠. 갑이 소유권 등기 청구해서 이제 병은 소유권을 뺏기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환매 등기가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환매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대신 활용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90조 1항 매도인이 자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합니다.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 약정한테 그 양수상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 환매 사올 수 있습니다. 다시 사오는 거죠. 591조 환매 기간 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기간 1 넘을 때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으로 단축합니다. 2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 다시를 연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정하면 끝입니다. 절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그 기간은 이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합니다. 다음 592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환매 등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야 여기도 반드시 동시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위 그림에서 자, 갑 명의로 환매권 등기를 먼저 했죠? 먼저 하고 병이 소유권 등기하면 병은 을에게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병은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다음 자, 을 앞으로 환매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환매 등기 되더라도 병에게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색 박스가 그 판례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가 부동산 매수인 을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 건 아니므로 그 매수인 을은 환매 특약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 병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매수인 을은 전득자 제3자 병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매매 있으니까 당연히 을은 소유권 넘겨야겠죠? 자, 문제 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의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약정이 있는 한 갑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과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X 토지를 환매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2번 기간 안정하면 부동산은 5년 그랬죠. 3번 환매 등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4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병
평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은 환매 등기일 이후로 평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등기해 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만일 갑이 환매 등기 후 정의 X토지에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이 적부하기 환매권 행사에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정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4번에서도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병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서도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정의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부동산 환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됩니다. 2번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의 부수한 환매 특약도 필요 없죠. 효력을 함께 상실합니다. 3번 환매 시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 처리를 봅니다. 4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 문제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5년이 됩니다. 5번이 33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죠.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만약에 5년으로 정했다 해보세요.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이 아까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환매 기간은 5년이죠. 5년 내에 환매권 행사했죠.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별개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했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가 진행합니다. 그런 거지 환매기간 5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교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환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매매는 반대급부가 금전을 받는 것이고 교환은 금전이 아니죠. 둘 다 물건 재산권입니다. 그것 빼고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교환 문제가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한 문제 1번 부동산 교환 계약 설명 옳은 겁니까? 자, 박스 문제 풀 때는 옳은 거 그랬죠?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밑에 1, 2, 3, 4에 몇 개 있는지 확인해요. 뭐 두 개씩 있으면 좋은데 다 다르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예상됩니다. 자, 그럼 1번 부동산 교환 계약 옳은 겁니다. 기역, 유상, 쌍무 맞죠?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리은 일방이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맞아요. 매매로 바꾸라 했죠? 금전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디귿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에도 매도인 담보 책임 있죠? 교환도 똑같이 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리을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럼 사기 아니죠? 기망 아닙니다.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자, 불법적인 간섭 이게 기망 사기죠? 기망 사기입니다. 한 것이 다 틀렸죠? 시가는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망 사기 아닙니다. 리을만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매와 교환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